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헬기 택시 등장했으니 UAM 내놓으시오. 피트 드론 타고 제주도 가는 꿈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데몰리션맨이라던가 제오 원소 이런 영화를 아시는 분은 공감하실 텐데 그 영화를 보면서 와 정말 내가 살아생전에 저 미래의 시대가 올 수 있을까? 왜냐면 그 데몰리션맨에서는 과거에 이제 실베스타 스텔론이 경찰이다가 웨슬리 스나이프스를 폭행해가지고 둘 다 냉동인간으로 갇힙니다. 그런데 이제 웨슬리 스나이프스가 얼음에서 녹아가지고 풀려나요. 근데 미래 경찰들은 다 헛수압이거든요. 너무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경찰이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경찰이 싸움도 못합니다. 그래서 웨슬리 스나이프스를 잡기 위해서 실베스타 스텔론을 같이 녹이죠. 그래서 나온 그 세상에는 타코벨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타코벨과 피자헛은 아직도 존재해요. 근데 뭐가 바뀌었냐? 경찰차들이 날아갑니다. 날아다녀요. 그리고 수직 이착륙을 합니다. 붕 떠서 앞으로 갔다가. 그리고 제오원소. 정말 명작이죠. 제오원소에 나오는 그 미래시대의 그 상황을 보시면은 정말 그 하늘길이 마치 그 도로에 그려진 선이 그어진 도로처럼 일반 도로처럼 아주 잘 짜여진 하늘길,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자동차들이 다 날라서 잘 바둑판 배열하듯이 날라서 잘 다닙니다. 사고 없이. 그래서 저게 공상과학 영화니까 뭐 저게 되겠어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시대상이 2050년, 60년이에요. 그러니까 공상과학 소설을 어렸을 때 보거나 영화를 봤을 때 그 연도가 거의 다 왔어요. 지금이에요. 2030년짜리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2030년이 왔는데 어렸을 때 보던 공상과학 소설이나 공상과학 영화만큼 그렇게 되지는 않았죠. 근데 그건 이제 영화나 소설이니까 거기에 나오는 예를 들어 요소라던가 이런 것들이 등장할 수도 있는데 등장하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죽기 전에 제오 원소처럼 하늘을 날아다니는 택시를 타거나 아니면은 88올림픽 이후에 올림픽을 다시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 저의 남은 여생의 꿈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꿈은 아니고 이 세상에서 느끼고 싶은 꿈이 그거예요. 그래서 일단 헬기 택시가 등장했네요.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타고 싶으신가요? 옛날에 제가 그 미국 서부를 한번 갔는데 딱 한번. 근데 거기서 뭐 이런 헬기 같은 걸 탔어요. 근데 진짜 그때 기름 냄새가 아직도 지금 코에 남아 있는 거 너무 기름 냄새가 독해가지고 뛰어내리고 싶은데 토할 것 같은데 그 하늘에서 뛰어내릴 수가 없더라고요. 미칠 지경이었는데 이거는 뭐 지금 탑승기를 보니까 뭐 그렇게 뭐 불편하다고는 안 한 것 같은데 탑승기를 그냥 블로그에 좋게 썼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단 이 헬기 자 헬기도 일단은 프로펠러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비행기처럼 그 저기가 없습니다. 달리는 구간이 없어도 돼요. 헬기도 바로 위로 뜰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장점인데 문제는 이 프로펠러 소리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거의 풍력 에너지 블레이드 도는 게 이렇게 달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 맨 끝에 그 윤곽선에 있는 바람의 세기는 얼마나 크겠어요. 와류 현상이라고 하죠. 바람이 돌아가지고 바람이 돌고 있는데 헬기가 또 그 블레이드가 오잖아요. 그럼 그 부딪히는 소리가 귀에 윙윙거려서 공황장애 있는 사람들은 더 공황이 심해서 못 타요, 이거. 그 혹은 바람 공포증 있는 사람들 있죠. 탈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 헬기 택시가 나왔다. 이게 돈이 얼마냐면은 서울 강남에서 인천공항. 이게 지금은 사실 그 저기 한강 거기에 자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를 가서 타야 되는데 서울 강남에서 인천공항 20분 운항 기준으로 편도 44만 원이거든요. 편도?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시려면 88만 원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이거는 사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난 미쳐버리겠다. 그럴 경우 있잖아.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진짜 집 코앞에서 저기 가는데 막 차가 막혀서 못 갈 때 차 버리고 싶을 때 있잖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정말 이거 44만 원이고 뭐고 내고 가고 싶다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본 에어로라는 회사에서 지금 한 건데 일반인이 원래 이런 헬기를 만약 이용하려면은 시간당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줘야 됩니다. 지금. 근데 그것도 한두 시간 전 세계로 빌려야 돼 내가 그거를.
근데 본 에어로가 이 헬기 택시 서비스를 들여와가지고 지금 처음에 탑승하신 분들 꽤 되고 지금 예약해서 탑승하시는 분도 있죠. 근데 이게 44만 원짜리가 강남 인천공항인데 이 서비스가 더 멀리 가는 것도 있어요. 지금 세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일반인이 인천공항 갈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처음에 그걸 거예요.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갈 때 이게 본 루틴이라는 서비스고 그다음에 헬기 투어가 있어요. 투어. 헬기 여행하는 게 본 투어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용 장기 계약 서비스 본 프라이빗이 있어요. 아직 이거는 활성화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그 어플을 다운받은 다음에 그 어플에서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또 있는 게 이게 내가 혼자 만약에 이걸 예약했잖아요. 못 가요. 이 8인승인데 8명이 꽉 차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변수가 있는 거죠, 또. 내가 가고 싶은 게 아니죠. 그날 비행기를 타러 인천공항에 가야 되는데 쪽수가 맞지 않으면 못 가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예약해놔서 저기 선착장까지 갔는데 여기 포트까지 갔는데 기상이 악화돼서 취소가 되면 그때 빨리 다시 어떻게 뭐 리무진을 구하던가 해가지고 인천공항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불편하죠. 근데 어쨌든 이 그런 상징적인 의미 있다. 이게 도입되면서 이제 UAM이 가까워졌거나 이게 UAM이 아닙니다. UAM이 아니에요. 이건 헬기 택시예요. 헬기 택시랑 UAM은 달라요. 이제 제가 아까 그 기름 냄새 엄청나서 뛰어내리고 싶다고 했죠, 미국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름으로 가는 거예요, 기름으로. UAM하고 드론은 전기 모터로 갑니다. 이거는 기름 내연기관이에요. 엔진부터 다른 거예요. 엔진의 연료부터 다른 것이고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가 그 도심 항공교통 UAM은 전동 수직 이착륙 기체라고 EVTOL이에요. 그러니까 전동으로 수직 이착륙하는 건데 이거는 기름으로 수직 이착륙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프로펠러가 너무 커갖고 소리가 시끄럽고 그 드론은 소리가 적습니다. 자 뒤로 가보면은 드론과 헬기의 차이점 UAM의 차이점이 나오고요. 네, 요거는 그 인스타그램에 나온 서비스입니다. 뭐 나중에는 이렇게 돼요. 서울 강남에서 부산 안하기까지 85분이면 간다. 서울 강남에서 경주까지 85분이면 간다. 차 타기 싫으신 분은 경주 수학여행 이걸로 가세요. 그러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목포까지도 80분밖에 안 걸리네요. 그렇죠? 자, 이게 이제 드론과 헬기의 차이점입니다. 다 날개는 똑같아요. 드론이나 헬기나 날개가 달린 건 똑같아요. 근데 뭐가 차이점이죠? 헬기는 하나. 드론은 여러 개가 달려있어. 드론은 전기 모터로 이 여러 가지, 네 개일 수도 있고, 여섯 개일 수도 있고, 여덟 개일 수도 있죠. 그거를 각각 구동합니다. 이거는 내연기관, 기름으로 이 프로펠러 하나를 구동합니다. 그게 틀려요. 그러니까 소음이 훨씬 더 적어요. 날개를 나눠 놓는 게 소음이 훨씬 더 적습니다. 날개 하나로 돌리는 것보다. 그리고 기체의 크기도 드론이 적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는 저건 전기고, 이건 기름 내연기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UAM은 뭐냐? 드론과 헬기의 차이점을 했으니 여기 UAM. 자, UAM은 그건 뭐냐? 드론하고 상당히 유사하죠. 드론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근데 드론은 사람이 탈 수가 없어요. 사람이 타고 있는 UAM. 사람이 탈 수 있는 커다란 드론이 UAM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서비스를 시작한 헬기 택시와는 다르죠. 근데 헬기 택시의 지금 의미는 뭐냐? 아까 뭐 제가 뭐 영화 얘기도 하고 뭐 미래 사회라고 하는 어떤 그 징검다리 이런 걸 수도 있는데 UAM을 가기 위한 디딤돌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뭐 여러 가지 기상악화나 이런 뭐 차고도 있고 8명이 쪽수가 안 맞아서 못 가고 뭐 이런 시행착오가 처음에 많겠죠. 서비스가 뭐 앱이 먹통이 되고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헬기 택시를 통해서 계속 왔다 갔다 아까 봐 인스타그램에 있었잖아요. 본 에어로 서비스 경주도 가고 목포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뭐 당진도 가고 그렇게 하면서 쌓이는 그 데이터들 그런 하늘길의 데이터들이 결국 UAM 시대에 왔을 때 하늘길의 데이터로 쓰일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본 에어로 대표도 그걸 밝혔어요. 우리가 UAM 시대로 나아가는데 우리의 헬기 택시 이 서비스가 그 징검다리로 가교 역할을 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운영하는 헬기 택시는 UAM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드론 택시가 벌써 날아다니네. 야, 너 드론 택시 타봤어? 드론 택시는 상용화가 안 됐어요. 저거는 헬기 택시입니다. 다른 거예요. 드론 택시. 그러니까 UAM을 보통 그냥 드론 택시라고 편하게 표현하는 이유가 드론인데 사람이 탈 수 있는 드론이 UAM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드론 택시는 지금 실증 작업,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공부하고 날아다니면서 시행착오를 저기 하고 있다. 리서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 상용화 예정이라고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가봐야 알겠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론과 헬기 UAM의 차이는 확실히 아셨을 것 같고요. 자, 이게 아까 전에 그 걸리는 시간인데 뒤에다 해놨습니다. 인천공항까지 20분 걸린다고 했죠. 제주도까지 1시간 50분이면 헬기 택시로 지금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돈은 비싸겠죠. 여기가 지금 편도 44만 원인데 제주도는 얼마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날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특히 뭐 연예인이나 행사 있는 사람들은 갈만하죠. 여기 가는 것보다 비행기 여기 갔다가 또 비행기 타고 가는 것보다 그렇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헬기 택시는 요 정도까지 왔다. 자 그래서 이제 UAM 그래서 지금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실증 첫걸음 해서 처음에 46개사가 출사표를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랜드 챌린지라고 하고 있거든요. 바로 실증 작업을 이 그랜드 챌린지에 참여한 KUAM 팀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노라는 대기업들이 다 들어있죠. 7개 팀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 팀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뭐 우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각각 속해 있는 것들이 자기만의 장점이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뭐 누가 이긴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 챌린지를 하는 게 중요하죠. 챌린지를 하면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 시너지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7개 기업이 우리나라의 내노라는 대기업이 모두 참여해서 하고 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전부 46개사나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도심항공교통 특화 지도까지 나왔습니다. 이거 지금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항공교통정보본부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회원가입 없이도. 이게 지도인데, 자, 하늘길 아까 제가 제호원서 얘기 드리면서 어떻게 저렇게 하늘길이 복잡해 보이는데 땅에 선이 그어진 것처럼 바둑판처럼 안 부딪히고 다니지? 그게 정해진 하늘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하늘길을 만드는 작업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길을 따라서만 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고는 나지 않을 수 있다. 이 지금 맵도 제작하고 있다. 여기까지 지금 왔습니다. 단계가.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정말 도심의 교통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 UAM의 개념. 아까 전에 드론과 헬기의 차이를 말씀드렸고 드론에서 큰 드론, 사람이 탈 수 있는 드론이 UAM에서 사용하는 기차라고 말씀드렸는데 UAM은 그럼 어반 에어 모빌리티입니다. 도심 항공교통이죠. 그러니까 도심에서 교통인데 항공교통이라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항공교통이죠. 그리고 도심과 주변 강역권을 아우르는 새로운 이동형 교통수단인 광의적인 개념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도심 항공 모빌리티인데 도심 지역은 아까 말한 대로 지금 헬기 택시에도 서비스하고 있는 인천공항을 왔다 갔다 하는 거에서 헬기 택시가 지금 뭐 당진, 경주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광역권, 지역권. 그러니까 지역별은 똑같은데 헬기의 기체의 특징과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UAM에 사용되는 드론 택시, 드론의 기체의 특장점이 있을 뿐이죠. 이 개념은 똑같죠. 도심과 지역 광역권을 아우르는 이 전체를 커버치는 이런 항공입니다. 자, UAM의 개념이고요. 이것도 나사가 명명한 겁니다. 나사가 최초로 명명한 거고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나사가 하는 걸 저희가 쓰고 있는 거죠. 자, 수직 이착륙기입니다. 자, 처음에 UAM이 하늘을 나는 자동차였어요. 플라잉 카에서. 근데 단순히 하늘만 날면 안 되고 지금 이 그 이착륙자 수직 이착륙장을 버티포트라고 하거든요. 버티포트 수직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비행기처럼 활주로가 있어서 그 예열 과정이 없기 때문에 필요 없기 바로 떠야 되기 때문에 수직 이착륙기. 그래서 EVTOL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발전돼서 지금 EVTOL까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버티포트입니다. 여기서 바로 수직 이착륙을 하여서 떠가는 건데 한화 시스템에서 나온 자료인데 카렘 에어크래프트에서 분산 오버에어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버에어와 함께 버터플라이를 공동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한화 시스템이 UAM의 지금 선두주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한 K-UAM 컨소시엄에도 들어있어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장기 사업 목표입니다. 에어 모빌리티가 지금 뭐 엄청나게 성장을 하여 2030년 되면 11조 원의 시장이 된다고 지금 중장기 목표를 세워놨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한화 시스템이 한국공항공사와 김포공항의 에어셔틀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대규모 버티포트를 구축한다. 자, 이게 수직 이착륙장입니다. 그래서 버티라는, 버티컬이라는 버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수직 이착륙하는 드론의 장점을 살렸기 때문에 긴 활주로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대신에 인천공항에 많은 기체들이 착륙할 수 있는 공간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국공항공사랑 김포공항 버티포트 조감도,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인천공항 얘기만 나왔는데 김포공항에서 자기 집까지 이제는 이 드론 기체를 활용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세상이 곧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에어택시 버터플라이 모습을 지금 이 조감도로 나타낸 겁니다. 곧 이런 지금 버터플라이를 개발을 해서 저렇게 날아다니면 김포공항, 인천공항, 하늘길을 통해가지고 버티포트에 착륙했다가 집으로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자, 그래서 한화 시스템이 지금 이 방산, 라이다, 이 전투기의 눈을 만드는 이 회사로 유명하지만 결국 UAM 관련주로도 나중에 엮일 수 있으니 지금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의 한 줄 매듭형입니다. 학창시절 못 이룬 비행 청소년의 꿈. 좋지 않나요? 비행 청소년의 꿈, 재미로 하는 겁니다. 자, UAM으로 이뤄보자!